씨, 뭐야. 네, 안녕하세요. 꽝락 전문, 임락 전문, 불꽃 남자, 찌리찌리, 찌리박이 임둥. 저는 지금 속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목표는 어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5마리 이상 잡는 것입니다. 탱이댕이, 망댕이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속초에서 한번 놀아봅시다. 한번 빠져봅시다.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채비를 준비했는데요. 요놈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요놈 쓰면 바늘이 안 꼬인다고 하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자, 지금 해가 제 주식처럼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야낙 세팅을 하고 본격적으로 밤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무래도 채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지채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저 입질 감지기 왜 흔들어도 빨갛게 안 변하죠? 불량품인가? 아이씨, 눈탱이 맞았네. 아이씨, 뭐 이거 뭐야. 아, 이러다가 다섯 마리는커녕 한 마리도 못 잡겠는데요. 포인트에 문제가 있나? 일단 저녁 9시까지 던져보고 입질이 전혀 없으면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오, 살짝 입질 으쌰! 오씨, 뭐야. 뭐야. 제발. 야. 제발. 뭐야? 없나? 어, 있는데? 어, 있다. 오, 자. 야. 와, 여러분. 뱀 잡았어요, 뱀? 와, 대박. 와, 첫수로 올라온 안하고입니다. 아, 대박이죠? 힘이 어마어마한데요? 아씨, 바늘 못 뽑겠는데? 어디까지 삼킨 거야? 에, 그냥 바늘 자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한 50cm는 될 것 같아요. 요놈아, 제가 집에 데려가서 몸보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가만있어. 불가사리인가? 아이, 불가사리 같은데? 불가사리 아니면 쓰레기겠죠? 에이, 역시. 으아, 징그러운 불가사리. 요것도 마리수에 쳐야 되나? 어, 6시간 만에 입질. 아이차! 아이, 뭐냐. 아, 제발. 아무거나 올라와라. 아, 애기. 새끼, 도다리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와, 우리 애기 도다리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요 놈은 너무 작으니까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가거라. 뿅! 으쌰! 아이, 뭐야. 해초인가? 모발! 오늘 목표로 한 5마리를 꼭 잡고 싶었는데 정말 쉽지 않네요. 아쉽지만 너무 피곤해서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유, 졸려. 아유, 죽겠다.